오늘은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기치 않게 이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민을 와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주님 은혜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삶, 성공한 삶이라 해서 뭐 보통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공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정말 뭐 잔잔하고 조용하게 보일지라도 언제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파선의 위기로 몰아 넣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고난에 대비해서 그때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에게 또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처음에 저는 믿음이 약할 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뭐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걸 기뻐하라. 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강하게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이 와 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서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또 내가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은 성경과 신앙생활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도록 성화해 가시는 거다 그겁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정화 훈련과 순종 훈련 또 기도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신앙 강화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이런 걸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또 이 성경에 살펴보면 고난에 대해서 다섯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적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적 고난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시험적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여 택자와 불택자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쪽중이를 구별해서
남은 자만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며 만족해 하시되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까지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평가하시고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시험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결과는 믿음에 유익하며 복이 되고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환영할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내린 지시가 바로 이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서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목적이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미혹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무익하며 신앙과 사명을 망각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고 미혹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하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질병의 시험뿐만 아니라 형통과 성공의 시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때 무방비한 상태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게 도와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또 예수님 없는 그 성공 추구,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찬송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나 기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쁨이 변해서 슬픔과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떨어지는 3대 근원은 영적으로 마귀의 미혹과 육신적으로 마음의 정욕과 또 신앙적으로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떨어지는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시험을 경계하고 말씀의 지혜를 사용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징계적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시고 교정하시는 사랑의 채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나 심판과 환난이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형벌 고난은 없으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성별의 삶을 살도록 교정하고 죄악을 경계하는 징계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와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죄를 지을 때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교정하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정죄의 목표는 과거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며 훈계의 목표는 미래를 향한 교정과 성숙입니다. 정죄의 태도는 좌절과 분노지만 훈계의 태도는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거룩이 목적이고 회개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명기적 고난이라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연단적 고난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자아의식도 없고 세계의식도 없는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여러분 마약을 피고 걸려들어가고 하는 자식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돈이 많고 너무나도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마약을 피고 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테레비에 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통에는 정신적으로 자아의식에 직접 가해지는 괴로움과 주체의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바로 육체적 고통이며 비참한 자기의식과 슬픔이 느껴지는 것은 의식작용의 고통인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 내적 존재를 각성하기도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진실하게 되기도 하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심 많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며 외적인 고통 때문에 내적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다면 굳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또 슬픔을 슬픔이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받을 때 내가 저주를 받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것 역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적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복을 주시려는 그 고난인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고난은 인간의 내면적 교만과 재성을 정화시켜서 겸손과 순종의 인격을 형성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적 시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왜 나입니까? 질문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신앙 인격이 갖추어져서 어떤 환경에서 사랑의 사람, 자유의 사람, 웃음의 사람, 긍휼의 사람, 능력과 권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의 초점이 믿음에 있으며 시험 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가장 소중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지 평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보다 덜 중요한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금속을 불 속에서 재련하고 망치로 치고 물에 담가서 연단하듯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사명적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적 고난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고난과 대속적 십자가 고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처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인 것입니다. 이 사명적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충성된 종들에게 고난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의인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이면서 이것을 바로 하박국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영광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 자와 11장의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그 좋은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상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숨김없이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만 쓰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약점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승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냐 승리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순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사 더 큰 일을 올바로 수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속에서 성도들은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역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계기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